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3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주가 최악의 한 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보건당국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3만 명을 넘고 사망자가 1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미국 공중보건서비스 책임자가 앞으로 일주일이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our Pearl Harbor moment, our 9/11 moment, only it's not going to be localized. It's going to be happening all over the country.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이 참혹한 시기에 진입해 있다면서 다만 뉴욕의 신규 사망자가 줄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starting to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nd hopefully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we'll be very proud of the job we all did. 미국 내 실제 희생자가 공식 집계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검진용 면봉까지 의료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항공모함 루스벨트호에서 집단 감염 사실을 유출해 경질된 전 함장을 포함해 155명이 확진 판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의 한 동물원에선 4살 호랑이가 사육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